메마른 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. 제일 먼저 피는 꽃 산수유. 그 다음은 개나리와 살구꽃입니 형광등 바로 앞에 개나리꽃, 살구꽃이 있습니다. 양지편에 살구꽃은 환하게 피었지만 조금 음달진 곳 살구나무는 꽃이 안 피었습니다. 햇빛이 중요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. 사람은 한번 늙으면 다시 청춘이 안 오지만 메마른 가지는 다시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. 목련입니다. 목련이 피기 시작하려고 멍울이 쳐서 멍울이가 트고 있습니다. 자연의 섭리. 사람의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꽃한송이 아닙니까?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입니다. 우리 인생도 다시 청춘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? 많이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 인생, 아귀다툼하고 살고 있습니다. 모두 용서하고 사랑하고 삽시다.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면 행복이요. 불만족하고 살면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.